안녕하세요, 티클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맥주 먹을 때 즐겨 먹는 한번 닭봉 오븐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무엇보다도 느끼하지도 않고요. 두고두고도 여러 번 해서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만들기가 너무나 쉬워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진짜 시켜 먹는 치킨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보장합니다. 만들기도 쉽고 맛있으니까 안 만들어 먹을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닭봉을 손질할 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뭐 닭털이나 그다음에 기름기가 좀 있으면 그게 좀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느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한 편입니다. 참고로 손은 대역입니다. 제가 하니까 자꾸 화면 밖으로 나가요. 손이 힘들더라고.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좀 빡빡. 좀 아이 애가 좀 목욕쟁이 하듯이 아주 뽀사시하게.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닭 비린내 잡을 때 우유를 재워 넣는데요. 우유에다가. 그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요. 이게 빠르게 해서 먹는 건데. 그래서 저는 맛술로 비린내를 삼습니다. 맛술로 애들을 촉촉하게 젖혀주고요. 간은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소금으로 솔솔 뿌려주고요. 제가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는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후추를 팍팍 넣는데 나중에 오븐에서 나왔을 때 후추 향이 되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맛도 좋고 느끼함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랩을 싸서 냉장고에 숙성시키는데 시간은 뭐한 대략 한 30분, 40분 정도 넣었다가 빼냅니다. 그러면 이제 오븐 용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좀 뿌려주고요. 그리고 닭도 거기에 넣고 닭도 올리브 기름을 좀 발라서 아주 조물딱조물딱 거리면서 이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게 좀 부드러워지라고. 맛도 좋으라고. 마사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냉동실에 먹다 남은 야채들 넣는 경우 있잖아요. 뭐 호박도 좋고 고추도 좋고 미니 양배추도 좋고 뭐 양파도 좋고 그런 거 같이 곁들여서 오븐으로 들어갑니다. 온도는 한 250도 정도 하고 시간은 대략 40분인데 중간에 꺼내서 한번 뒤집어 준게 좋은 거고요. 자, 그럼 한번 플레이팅 해볼까요? 플레이팅도 어렵지 않아요. 대충 놓고 해도 이쁩니다. 어때요? 되게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마트에 살수 있는 닭봉 같고 되게 근사하게 플레이팅해서 집에서 맥주 먹을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먹을 때도 아주 상당하게 맛있고 좋습니다.